2024년도 올 초에 제일 먼저 이 3센터 쪽에서 준호가 먼저 이렇게 분양을 시작하면서 물꼬를 튼다? 뭐 그런 네.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0시티 센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우리 고객들한테 한번 보여주죠. 지금 여기 이제 시빅 호텔이 있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코너에 파크웨이 1차 콘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저 HSBC 들어가 있는 세이프웨이 건물 네. 여기도 이제 재개발돼서 엄청난 큰 콘도 단지가 이제 들어올 거고 시빅센터에 있는 KPU가 지금 저기 캠퍼스가 들어가 있죠. KPU도 들어와 있지만 SF가 엄청나게 벌써 20년째 SFU가 지금 여기 캠퍼스를 오픈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유니버시티 디스트릭트 최근에 입주했죠, 그죠? 세콰이어 개발되고 있는 거 분양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네. 세콰이어의 7,000 스퀘어핏이 넘는 데이케어 그 유닛 지금 판매 중입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이미 콘도 단지로 형성되고 있어요, 그죠? 이게 네. 웨스턴 그룹이 네. 정말 한 12년, 13년 된 것 같아요, 여기 개발 시작해서 들어간 게. 그리고 여기 앞에 지금 보이는 이런 타운하우스 단지, 이런 데가 벌써 개발회사가 다 개발한 거예요. 정말 노른자 땅에 이런 타운하우스가 오랫동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고객도 한 분이 계신데, 거의 뭐, 너무 좋아하십니다. 네, 사실 조지타운도 그렇지만 상가 자리를 다 개발해서 주거 공간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원래는 다 이제 리테일 몰 같은 거였었죠. 네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상가나 리테일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해요. 앞으로는 진짜 상가나 리테일 어디든 나오시면 기회가 되시면 진짜 리스든 판매든 구매든 하시면 상당히 가치가 있는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요게 피아노. 여기 이제 파크웨이죠, 그죠? 네. 파크웨이 1차 공사 현장에 여기 왔습니다. 파크웨이도 곧 2차 분양하죠? 네. 자, 파크웨이 1차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조지타운이 되게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역세권에서 조금 떨어져 있고 그리고 실제로 대단지로 개발을 하니까 네. 굉장히 넓은 지역을 새로 개발해서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약간 어두운 면 싫어하시는 분들 그런데 서리에 직장이 있어서 꼭 서리에 거주하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대단지 프로젝트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거주하시기도 좋고 또 투자 가치도 있고 안전하고 저쪽 킹조지 쪽으로 이제 한번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상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킹조지 허브. UBC가 저기다 캠퍼스를 짓는 거고 네. 몇 명이나 지금 학생을 지금 계획하냐면 만 명이에요. 만 명. 만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만 명. 그래서 저거 갖고서 부지가 부족한 거예요. 캠퍼스 자체로서. 그렇죠. 그래서 그 옆에 또 땅 더 사고 계획이 네.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부지가 또 좋은 게 뭐냐면 저렇게 세이브홈푸드 같은 그로서리 앵커 테넌트가 들어가 있고 또 오피스 타워가 저렇게 딱 자리 네. 잡고 있으니까 상가도 장사가 잘 된단 그쵸. 말이에요. 기본은 해주겠죠 일단. 네, 점심 장사는 네. 확실하게 이렇게 메디컬 빌리지 들어온 데를 봐요. 여기 물론 레지던셜 타워는 지금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쪽이 메디컬 허비 되는 거고 IT 허비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벌써 세동이 오피스타워 메디컬 빌딩 퍼포스로 지은 이게 벌써 다 입주가 다 끝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UBC가 아까 만 명 된다고 서리 캠퍼스에 이제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하는 건데 이제 거기에 메디컬이 들어오는 거예요. SFU도 메디컬 스쿨이 들어오고. 네. 별로 아니다. 사람들 별로 없네. 엄청 바쁜데 항상. 근데 티몰튼 4 라이센 누르 딱 이렇게 있다. 내리자마자 네. 자,
잘 맞췄네. 티버튼 티버튼 장사 엄청 잘 되겠고 포도 장사 잘 되겠네. 준호 이렇게 개발한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봤잖아요. 시티센터 지역으로 지금 10년, 15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개발을 지금 3센터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과정인 건데 이 지역이 썰이라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또 역세권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모습도 아직까지 있는 것 아직은 같고 남아있죠.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고 근데 현실적으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정도로 그건 아니다라는 거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얘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개발이 된다면 5년, 10년 후는 또 어떤 거가 또 달라질지. 모습이 달라질지 좀 기대가 기대되죠. 됩니다. 좀 기대되고 특히나 한국 분들이 이쪽을 너무 뭔가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탈바꿈하는 모습을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또 앞으로 나오는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잘 준비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또 한번 확실히 또 정보를 좀 드리고 합시다. 네. 그래,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